안녕하세요, 보건왕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마지막 황후인 순정효황후를 컬러로 복원해봤습니다. 최대한 이 당시에 맞게 컬러화 작업을 하기 위해 정말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왕비의 복장을 드라마에서 보던 빨간색 원삼을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보통 왕비의 색은 홍색입니다. 그런데 고종 33년 대한제국 선포 후 왕이 황제로 승격됨에 따라 왕비를 황후라고 하고 원삼도 황색을 착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정효황후는 순정의 첫 번째 아내였던 황태자비 민씨가 1904년 세상을 떠나자 동궁계비로 간택되었고 1907년 1월 24일 황태자였던 순종과 가례를 올렸습니다. 이때 순종효황후의 나이는 14세였다고 합니다. 그 후 고종이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한 것으로 인해 일제의 강압으로 1907년 순종에게 양위하자 윤씨도 태자비에서 황후로 진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후가 되고 4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10년 어전에 의해서 친일 반정 민족행위자 대신들이 한일합방조약에 옥새를 찍으라고 순종황제에게 강요하자 병풍 뒤에서 회의를 엿듣던
순종효왕후가 옥새를 가져다가 치맛자락 속에 감추고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친일파 대신들도 차마 황후의 치마를 들출 수는 없었는지 주저하자 윤태경의 형이자 순종효왕후의 백부 친일파 윤도경에게 결국 옥새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후 순종이 황제에서 이왕으로 격하되고 순종효왕후도 이왕비로 격하되었습니다. 순종효왕후는 순종과 함께 창덕궁 대조전에서 지내다가 1926년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나라도 잃고 남편도 잃었으니 단청이 핀 집에 머무를 수는 없다는 고집과 함께 임금이 거주하는 대조전에 순종의 뒤를 이은 영친왕 부부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낙선제를 거쳐 옮겼다고 합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